무기는 제탈로 쓰는 메인 웨폰과 아래 서브 웨폰 그리고 스페셜 웨폰으로 구성돼 가지고 각의 무기는 언제나 Y로 시험으로 쏴볼 수 있어요. 서브 웨폰이나 스페셜 웨폰의 성능을 세물로서 설명서. 당신은 그냥 스플래시 슈터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설명을 쪼르륵 스플래시 슈터에 하고 있고, 서브 웨폰이나 그런 거는 롤러도 쓸수 있고네. 차저도 쓸수 있고, 기본으로 갖고 있는 그거죠. 근데 저 2000짜리가, 스플래시 슈터 콜라보를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메인 웨폰인 스플래시 슈터 콜라보는 기어 브랜드의 아로메와 롤러가 콜라보 해가지고 성능은 똑같지만 서브가 달라졌구나. 흡한봄하고 멀리서도 강력한 슈퍼샷.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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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 이거 당연히 이거 해야지. 슈퍼샷 구매 장비 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 사자. 거지 나 거지 이제 락돼 있는 거 랭크 5, 6에서 7, 8, 9, 10, 10. 어우, 되게 많다, 무기. 잠깐만, 무기 계속 나와. 무기 계속 나와. 20까지 있어. 무슨,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기가 90까지나 있어요. 90까지, 20까지나 있어요. 90까지 아니에요, 미안. 가자. 내 신무기를 봐라. 레귤러 매치. 근데 무기별로 서브가 정해져 있네. 서브랑 그 필살기는. 나 혼자 4레벨이네. 다 죽었어, 니네. 내가 그냥 스플래시 슈터 같지? 아니거든. 이거 되게 많이 단다. 어우. 아, 죽이고 죽었어. 오예, 땡큐. 스플래시 슈터 슈퍼 샷 오예 개쩔어. 니들은 못 봤지. 체험판만 하던 니들은 모르겠지 이 무기. 아이 이런. 아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디? 높이 쏘는 게 이득이구만. 어디?
지금이야. 별로 별로 착착 잘하지 못하네. 원래 진 분위기인데. 아 이겼다. 야 내가 여기 오른쪽 위에 내가 있어. 내가 여기 아즈카가 범위가 별로 안 넓네. 새로운 기술 파워업. 아 이게 나오는 게 랜덤인가 봐요. 오. 재밌다. 롤러 한 명. 롤 창렬해요. 저거 봐 롤러 보답이야. 어딜 어딜 바주카 좋네. 바주카 개인전 짱이다. 색칠은 좀 못하지만 어디? 씨. 올라 도망갔어. 어, 맞는 느낌 왔는데? 거기 아니거든. 어우 쟤 잘 도망간다. 오씨 어 아 아 우리가 밀리고 있어요. 진 거 같아. 하지만 아, 오, 잡은 거야? 이러면 어떨까? 이겼다. 이겼을 것 같은데? 오, 아까 훅 밀렸었는데 뒤집었다. 캬, 내가 이스 7킬 했을걸? 8킬인가? 킬했네. 아 똑같은 아니야. 아까 우리 편 다 밀렸었어요. 아까 색깔. 다음. 다 나갔다. 다 나갔나? 모르겠다.
본진 최우선인, 본진 깨끗하기가 최우선인데, 우리 편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진을 깔끔하게 해체해줘야지 우리가 나중에 승기를 잡는 거예요, 이거. 초보들은 뭘 모른다니까요. 근데 너무 안 싸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가야지. 어디? 오우씨. 와, 이거 보죠. 아, 이건. 근데 우리가 압도하고 있어요. 있었는데 롤러? 아우! 우와 씨. 와, 진짜 나이스. 핵 나이스. 야, 실드 안 있으면 나 죽었어. 안 되지. 이겼다. 압도다 이거. 이야. 채팅방을 여기다 놓을까? 어차피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이쪽에. 요거랑 가리고 있었네. 오늘 랭크 10까지 올려보자. 잉크가 너무 안 차는 것 같아. 잃어버려. 근데 게이지 진짜 안 찬다. 이게 적이 색진한 데를 칠하지 않으면 게이지가 잘 안 차요.
아, 어렵네. 아우, 와. 언제 왔어? 달라도 우리가 쪽수 이겨. 어딜? 어딜? 니네 무기로는 안 돼. 근접은 내가 이기거든요. 동률 조건이면 내가 이겨. 1대1이면. 아. 어디? 쟤는 왜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 수정 못 던졌다. 이겼다,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이겼다. 우리 롤러도 있었어? 나 꼴찌네. 그래,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 했어요. 우리 편 본진에 잉크를 묻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했어.